그 집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집에 있으시잖아요. 있죠. 예, 에어컨. 예.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쐴수 있는 거는 어디 조선혁명박물관이라든가. 아, 평양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실내. 김일성과 관련된 연구실이나 뭐 사적 이런 데 이제 부패되면 그뭐 정의가 뭐 썩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진짜 에어컨 이런 걸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데갈때 오히려 좋았던 게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영은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예. 집에는 불가능하구나. 저런 큰 실내에만 국가기관에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평양에 있을 때 정말 그 어디 그 힘 있는 북한 정부, 북한 어떤 기관에서 네. 지은 아파트에 에어컨을 다 달아놨었대요. 아, 그래요? 네, 실외기까지 다 달아놨었는데. 야, 역시 평양은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며칠 돌렸는데 배전부 있죠. 배전부가 불이 나버리고 터졌구나. 그 감당이 안 돼서. 아, 장난 아닌 났구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다 떼버리고 갔대요, 에어컨을. 그 정도로 아파트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북한에선 그랬었거든요.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자기 집 장만하고 카페 사업도 하고 또 이제 한창 나이도 어리고 젊고 한데 되게 너무 당차게 당돌하게 멋있게 잘 적응을 한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애들만 키우다가 세월이 다 대단한 건데요. 애들만 키우다가 정말 세월이 다 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나름대로 살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도 많잖아요. 그쵸, 예, 힘든 적도 많죠. 사실은 힘들어요. 예, 예. 그쵸. 엄청 힘들죠. 이게 뭐 한국이라고 해서 뭐 그냥 오면은 돈이 알아서 뚝뚝 떨어지는 그렇지, 건 아니잖아요. 막 네.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든 순간이 많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보통 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어쨌든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근국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 여기서는 열심히 사는 만큼 또 나한테 다 오는 거다 보니까 맞아. 예, 맞아요. 힘들어도 맞아. 그렇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북한에서는 진짜 우리 학교에서도 나라를 위해 배우자지 나를 위해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구호 그렇죠. 자체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나를 위해서 카페 일도 하고 네. 그 뭐야 유튜브도 하고 네. 그리고 강의도 하지 않아요? 강의는 뭐 따로 하는 건 없고 방송 네, 맞아요. 방송도 좀, 하고 네, 쓰리잡을 보통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야죠. 한국에서 네. 살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힘들죠. 네, 힘들긴 하죠. 네. 네. 어떤 그 세 가지 잡 중에 어떤 잡이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지금 카페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카페는 본인 사업이죠. 네, 어떤 그렇죠. 것들이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잘 아는 분야고 그러니까 그냥 딱 다니당 시간에 2시간 딱 끝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4시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카페는 일단은 10시간 넘게 이제 앉아서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힘들어요. 진짜 별 사람을 다 만나보고 있어요, 요즘에. 커피만 사고 가거나 커피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뭐 여기에 뭐 테크노밸리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제가 한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알면서 안 가르쳐준다고 가는 거죠. 뭐지? 뭐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훨씬 많은데 진짜 카페다 보니까 워낙 만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손님들이 와서 테이크아웃 해가거나 뭐 이러니까 크게 이제 상처는 없는데 제가 느낀 건 야, 이제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진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카페를 나도 지금 바리스타 이런 것도 또 배워가지고 카페랑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성격엔 또 못할 것 같네. 회사원들도 그렇대요. 사람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네. 일보다 네.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그쵸. 부분은 북한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텃세가 있는 것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한민적인 거. 약간 이제 예, 어느 순간 이제 해탈의 경지에 네. 올라야.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바꿔 생각해요. 누군가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의 하루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해소를 하려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남편이 그러고 보니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막 다다다다다 하면 그랬어. 남편이도 되게 다정하고 약간 그런 거야. 근데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하면 아니 뭐 그 사람은 그런 말 이유가 있었겠지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뭐 그걸 몰라 내가 그러고 내가 너가 해결해 주는 거야? 너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그냥 공감을 해. 이제는 얘기를 하면 왜 그랬대? 그러니까 아니 저 남편 얘기가 저 지금 맞추려고 했는데 남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연애로 결혼을 하셨죠? 네네네.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고 이제 한국에 와서 네. 네, 만나가지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이제 같은 동네에 잠깐 살았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디요?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네. 아 같은 네, 북한이 고향, 아니고 평양에 같은 동네에서. 평양 사람이에요? 네. 아~ 저는 그러니까 거의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저는 거기서 5살까지 살다가 이사 왔고 남편은 거기서 쭉 이제 살았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어느 순간 아주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어깨라도 스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갖다 끼워 맞추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네. 오면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조사를 받았던 분이 저를 또 조사를 하셨어요. 아, 남편을 내보내고 우연히 일치.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야 나는 너가 평양 사람 두 번째야. 이제 예전에 그 남자애가 있는데 프랑스 유학하다 왔대 걔는. 그래서 아 남편분도 유학하다 오신 거예요? 남편은 이제 유학생으로 나갔다가 네. 이제 오신 거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유학하다 왔대. 근데 뭐 걔는 뭐 그냥 뭐 그런 거 같대. 공부만 한 거 같더라 이러면서 나중에 뭐 소개를 시켜줄게 이러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아 그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그 모란봉일 중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어떻게 아세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도 주변에 평양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이름을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아, 뭐 얘기해봤자 잘 모르니까. 이 여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그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아 요리학원 나왔다는 거 봐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저희는 너무 감사해하고 있죠. 야 네. 저도 남편분을 봤는데 되게 그 평양의 그런 평양 우리 날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 같지 않고 완전 범생이 되게 예예 예, 완전 범생이고 네. 순박한 그냥 총각 같더라고요. 아 볼 미니 씨도 그렇지만 그분도 보면은 유부남 같지 않아요. 아기가 없어서 그런가? 아 그런 네, 말 좀 되게 또 좋아하는데 너무 유부남 같지가 않아요. 두 분 다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어리지 않아요? 저보다 네 좀 어리죠. 두 살 네. 아, 두 살 연하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되게 그 순박한 진짜 범생 같은 그런 네. 분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거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느낌. 사람이 공부만 해가지고 네.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능력이 더 된다면 네. 그 순수함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데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얼마나 매정해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순수하면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다. 이제 많이 이제는 뭐 한 3년? 4년 차? 네, 헬스로는 4년 차 네.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비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많이 성장을 했구나. 네, 세상 보는 그런 눈이 정말 현실적인 그런 감각이 되게 많이 자랐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제 북한에서 같은 고향의 그런 남자라서 그런지 이 사람은 그냥 남편이기도 하는 동시에 또 가족인 거예요. 나의 오빠이자 그렇죠. 아빠 같은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냥 네. 나를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친구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 이 사람을 만난 게? 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단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네. 그게 너무너무 정말 우리, 중요해요. 우리 집에 그 남성분도요. 남편분도요. 제가 한번 말 터지면은 막 쫄렷쫄렷 둘이서 어떤 주제에 진짜 예를 들면 이런 종이나 볼펜이나 사진 한 장 놓고도 우린 또 술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한 잔 마시면 그 한 가지 가지고 한 두세 시간 가요. 둘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요. 네. 엄청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대화가 되고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여기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여기는 또 여기대로 재미는 있지만 그 뭔가 그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화는 아니었는데 척하면 척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도 보면 유행어들이 많고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유행어 대사 같은 것도 있고 북한의 배우들도 있고 북한에서 봤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 이야기하면 척하면 척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러면서 놀았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되니까 티키타 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농담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다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는 이러지 말자. 이러면서 예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정서적으로나 이 마음 이런 공허함이나 그렇죠. 이런 걸 꽉 채워줘가지고 네. 그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아유, 또 재밌게. 네, 오늘 저는 그 미니 씨를 몇 번 이렇게 만나고 해도 탈북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외 나갔다 온 사람인 거는 알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를 몰랐거든요. 네. 근데 자세하게 들으니까 되게 아, 내가 모르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출연자 한 분 한 분마다 얘기하면 아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오늘 또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보통은 뭐 그쵸 사석에서 많이 만나도 이런 그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때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래 또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또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미니 씨도 이제 가정이 늘 행복하고 지금처럼 또 이제 알콩달콩 네, 살고 그리고 또 하시는 사업이 또 잘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